엄마 아빠 같이 사는 거 맞아? 아니요. 모를 수도 있겠다, 그치? 기사생에 지금 이씨 지금 고 요 지금 궁합을 봐주면 되겠어? 아, 뭐 궁합이 그냥... 문제가 아니고 근데 네. 우리 저 공주 자손이 어 하염없이 헤매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아,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네. 아, 모자 좀 벗어볼까요? 남자가 문제가 아니긴 해요. 아니지, 그지? 네. 지금 본인 스스로가 더 문제인데, 어? 지금 집안도 문제고, 지금 기사생이랑 지금 공주랑 혼사를 해야 된다, 뭐 말아야 된다, 이러는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그 연결고리들도 문제겠지만, 이 지금 너와 지금 이 아이의 둘의 궁합을 떠나가지고 다른 연결고리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기는 한데, 혼사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 왜? 공주 자손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느껴지고, 머리도 몸도 굉장히 불순하고, 어? 신경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자손이다.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했구나. 응? 네. 뭐예요?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시험 준비하고 있어. 네. 무슨 시험 볼 건데? 경찰 공무원이요. 관우는 들었으나, 네. 본인 사주팔자에, 관우는 들었는데, 세 번, 네 번, 네 번까지는 가야 돼. 아, 네 번이나 쳐야 된다. 시험을 네번 쳐야 된다. 네 번째, 가능. 네 번째 쌉 가능. 몇번 쳤어? 지금 처음이야? 아니야, 처음은 아니고, 이번에 치면은 세 세 번째고, 번째. 네. 올해까지만 생각하긴 했거든요. 올해 만약에 8월에 친다 하면 네 번째죠. 한 번만 더 치지. 내후년까지요? 25년 3월까지. 한 번만 더 쳐. 그게 자리를 잡고 조화를 좀 이루고 자리를 잡아야지만 그때 돼가지고 혼사를 논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정도 직성이면 나쁘지는 않은데 집이 조금 기우는구나. 저희 집이요? 비등한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이 약간 기울어. 기우는 게 이게 아버지의 부재나 부모님의 부재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누구 하나는 이게 맞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지? 네. 응? 맞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를 못하는 상황이 너무 변수가 많아, 둘한테.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믿고 가기에는 서로가 조금 어렵단 말이지. 그러니까 양쪽이 날개가 올곧게 있어야지만 같은 곳을 보고 비행을 같이 할수 있을 텐데 이게 높낮이 차이가 너무 아직은 있다 보니까 혼사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야? 아니요. 그냥 지금 만난 잠깐 사람인데 조금 오래 만났어서, 네. 이제 헤어질 생각은 좀 있는데 이 정리가 잘안 돼가지고. 그냥 어떤가, 저랑. 그것만 그러니까 궁금한 거였어요. 도움이 안 돼. 딱 잘라 얘기하자면. 우리 공주를 두고 내가 이제 정을 보는 거잖아. 네. 그러면 선생님은 공주 편이고 할머니도 당연히 모시고 있는 분들도 당연히 공주를 중심으로 보겠지. 근데 앞을 두고 봤을 때 너는 반드시 공무원이 되겠고 네가 원하는 바를 이룰 성싶은데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자가 아닌가. 왜냐하면 어느 정도 너를 물을 주어서 가꾸고 조금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이래야지 되는 건데 이런 상황들이 좀안 맞아. 헤어지는 중이면 네. 그냥 헤어져. 5년이나 만났는데, 네. 알뜰살뜰 네. 그래도 스트레스 받고, 뭐 시간 때우기용으로 만났다고는 느껴지지는 않아.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가 우리 지금 공주 스스로가 반드시 산을 넘고 일어나야 집안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한테도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더라. 크게 덕도 없었고 부모의
그렇다고 네가 기댈 곳도 없이 이렇게 살아온 자손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도 너 나름대로 그냥 다 치우고 너 스스로 외길 인생 갔으면 좋겠잖아. 너 자신 하나만 믿고. 그 여기까지 왔을 때 7천팔기면 어떻고 맞잖아. 근데 여기에서 주는 공수는 네. 네 번째 가능하다. 네 번째.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가지고 네번 안에 가능하단 얘기야. 그러니까 네 번째까지는 포함이 되는 거다. 네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마무리 짓는다. 나는 반드시 내년에 안 합격한다. 가. 네. 라는 의지로. 선생님이 믿어요. 이런 거잘 맞추거든. 다른 거 궁금한 건. 결혼이나 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너무 많아. 아, 걱정하지 마. 그렇구나. 웬만하면 같은 직종이면 좋겠는데, 같은 직종은 아니구나.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는 사람이야. 아니면 사물을 본다든지, 사물을 보더라도 좀 호봉이 높다. 나이 차이는 크게 많이 안 나. 동갑이거나, 조금, 나이가 한두 살 정도 많거나, 고기에서 고기야. 소꿉 살림 하면서 남편 복 있다. 얘가 좀, 2% 부족하다.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는 네가 좀 많이 아깝다. 할머니가 봤을 때도 아깝고. 대신 네. 그럼 저는 결혼 언제, 언제부터? 다 해놓고 하고 싶을 때 하세요. 아, 제가 그냥 하고 싶을 때. 네.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혼사운이 맥힌 것도 아니고 배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서방복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네 배부터 채우자. 네. 네 욕심부터 그리고 네 정신부터 깨끗하게 정화해서 깔끔하게 31년을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싹다 버리고 싶지 않아? 잘 살고 싶잖아. 네. 돌아가고 싶진 않은 거야, 너도. 이거 제가 준비하기 전에 원래 했던 직업이 있는데, 그거는 저랑, 제가 만약에 이제 뭐, 어떻게 돼서 뭐안 하게 된다든지, 아니, 뭐, 딴데눈 돌리지 말지. 관운 있는데. 그렇구나. 아깝잖아. 아깝죠. 그건 그렇죠. 제복을 입어도 예쁘겠어요. 공주가 예쁘니까. 궁금한 거. 한 길로만 가자. 일단, 네. 할수 있어. 네.